어, 좋다. 어디서 부시 쪽에? 지팡이가 왔네요. 지팡이 샀어요 지금 오빠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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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귀엽다. 침착하는데 또. 아 지금 보니까 정글러가 벨자 선수네요? 네네. 아 빡세네 빡세네. 네 여기. 블루노가 가네요. 네 이때 빨리 파밍해야 돼. 지금 라인 점 완전히 그 샤이트 배옥을 맞췄다. 못 맞췄어도 죽었죠? 전면 없어가지고. 네 못 맞췄어. 아니 못 맞췄어. 없었네요. 빨리 파밍 파밍. 불로 나왔네요. 아유 깔끔해요. 아유 좋다. 다음 스킬은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네 고민 중이요. 아 상대 리산드라라서 휘찍기도 좀 그렇고 본인 취향은 또 떠올리라서 휘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일단 떠올리로 진짜 완전 살려서 타이밍만 하고 한타 때 자랑을 시도 해야 돼요 지금. 한타 때 지금 잡을만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해야 될 역할 같은 거. 그래요? 그냥 제가 이건 진입하기가 좀 힘든 조합이라 완전 그냥 뒤에서 원딜 서포팅 해줘야 돼요 같이. 지금 아, 저희 원딜이 좀 잘 큰 편이라 뱅이네요. 또 원딜도 강한 원딜이잖아요. 네. 선수가 인프라는 자 내리트 있어. 아, 산드라가 없죠? 내려갔어요 밑에. 네 죽었네요. 이거 미드 푸시. 어? 안 죽었네요. 잠깐 파밍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시간 잘 벌었는데요? 네 빨리 파밍해야 돼요. 이것도 큐 두 번으로 딱 정리가 되는 만한 스킬로 딱 찍어놓고. 아 핑을 자 이거 바틀. 아 진짜 아깝다. 궁 뺄 수 있었는데. 이거 보 다이브 가야 돼요 지금. 어 보 다이브? 아 애들이 커버 오기 전에 빨리 자 리산드라 오기 전에 빨리 이득을 봐야겠죠? 고고고 이거 고고고고 폭래? 아 폭래? 아이 근데 자 한번 마무리하고 배우는 안 맞았지만 점화로 딜을 마무리. 뒤에서 람머스와 리산드라 오는데 일단 베인 아 리산드라 오고 어 보호마! 보호마! 오 인프라 리산드라도 늦게 왔네요. 네 다행이다. 이야 이거 선생님도 잘했고 지금 그 팀원들이 다 진짜 잘했다. 다 잘하니까 어. 볼맛이 있네요. 드래곤 가진 못하겠죠 설마? 아니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여기서 템은? 고민 중. 시베너? 아니요 와드 그냥 와드 좀 사주세요. 아 미드 와드가 없으니까 와드 부탁해드리고. 예. 이제 그러면은 10월 먼저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네 10월 가야 돼요. 저 EAP에 또 그거랑 신발은 헤르메스로 가야 되고 저 람모스라 길러키가 힘들거든요. 제 CC가 너무 많아서 아리가 진짜 이 판 뭐 항의가 너무 힘든 판이에요. 적딜러를 자르기도 힘들고 그냥 한타로 뒤에서 원딜만 서포팅해주는 식으로 저희 팀 원딜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 KT 니라 생각나는데? 니라 선생님이 나왔을 때 그런 말 했거든요. 타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타는 법? 그러니까 버스 태워 생각만 하지 말고 탈 때는 안전벨트 잘 매라고. 아 근데 그건 진짜 약간 명언이야 진짜. 예. 네, 네. 그래서 게임 이겼어. 좋았네요. 이유는 안 보이고요. 되게 짧게 보시는구나. 아니 저거는 원래는 저도 길게 보는 타입인데. 오 뭐야? 오 무서워. 근데 와. 어 이득 좀 봤어요, 그 팀한테. 네. 당황을 안 하고 끝에 기다렸다가 딱 도착하는 순간 매력을 넣어버리네요. 어 평타가 세게 세요. 그 리세팅 때문에 평타 근처에 상당히 강한 강합니다 지금. 근데 너무 강해요. 아 다이브 더블 킬 그대로 핑 찍고. 걔 루틸이. 잘해주네요. 네, 드론 먹으면서 사드랑 포기하고 대구 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미드 빨리 미드 먹어야 돼요. 지금 미드 차이가 너무 심해요. 성장 차이가 CS 차이가 좀 나나요? CS 차이도 네, 엄청 많이 나요. 25마리 아까 뭐 죽은 게 좀 네, 그게 너무 컸어요. 상성상 리산드라 좀 유리해서. 저 그래도 신원해올도 얼마 안 남아서 이게 네 팀이 진짜 잘해줘가지고 용도 없고 그래도 그나마 보타워도 빨리 밀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챔피언 좋아 챔피언만 봐도 카오스랑 트페 보시면은 안정감의 대표적인 챔피언이 또 크스잖아요. 와드를 하는 법을 알아. 람머스랑 와드를 무조건 사줘야 되는데. 네 람머스일 경우는 와드 같은 거 좀 위드에서는 어떻게 막는 게 좋아요? 타워 밀어줘서 와드 살 수 있어요. 원래 못 사는데. 자
자, 그럼 와드 사고 방금 위치는 어디 박아주나요? 핑화를 받고 얘가 와드 박는 곳에 박아서 갱을 한번 불러야 돼. 아~ 그래서 한번 막아야 돼. 아 박는 정도 아니야 이번에 오히려 갱을 부르는 정도로? 네 이제 보타워도 밀고 했고. 근데 아무 블라인이 합류를 하려나? 선생님들 보면 다 버릇이 있거든요? 이번 선생님은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 이 위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귀 밑에 좀 미치고 오게. 아 나 지금 FPX 잘 안 한단 말이야. 월빈 가가지고 어 토할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어? 3회 3인가 이거 아. 미리 피웠죠? 어 어떻게 신에게 막 미나요? 네네 밀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밀어서 타워를 다 이렇게 버릇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 이거 이건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오 야 그래도 감을 알았어 감을 알았어. 있는 거 알았어 있는 거 알았어. 어? 선생님 오 황천질 수대 때 오 황천질 쭉 오 정말 오 놓쳤습니다. 놓쳤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 돼. 나머스 도발 해놓고 저마티 다 해놓고 사망 놓쳤습니다. 아니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야 낚시 낚시수 시간만 보려고 했는데 남버스가 올 걸 생각 못 했어. 이야 더블킬 네, 이득 봤어요 좀. 어 그럼 이거는 이득이요? 이득이죠? 이득이네요? 네 이득이죠. 저 리산드라 플래시도 빠졌고 사실 성인 트위치 클렌지도 빠졌어요. 설계보소 설계보소 어? 오 좋아 투자 왔네. 이거 진짜 큰 이득을 봤네. 선생님이 의도 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간 이야 롱파마식 저기 아니겠습니까? 아 롱파마 저기 의도한 건 아닌데 아 의도 왔다고 해야지. 아유 이래요. 아유 방송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이상한 거 누가 아유 잡았는데? 처치했습니다. 어 굉장히 시원시원한 게임이긴데요? 거기요. 근데 이것도 네? 교습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되냐면은 타는 법을 안다는 게 저 같은 승객은 기분파라서 소주 한잔 하면 막 버스 흔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들 술 먹을 때 같이 술 안 먹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버스 타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와드를 이렇게 좀 멀리, 멀리 안 나가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 딱 옆에 부시 정도에 박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는 깊숙이 박아야 돼. 지금은 깊숙이 박아도 되는데 깊숙이 박는 게 좋아요. 지금은 람버스랑 예, 저 노동 다니기 너무 좋은 챔프라 근데 네. 여유가 안 나서 못 받는 거다? 네 이판은 좀 잘 안 박았네요 제가. 일단 막탑에서 좋은 것도 제 탓도 제가 와드를 안 사가지고 원래는 좀 깊숙이 박는 편이고 한데 네네네. 지금 상황이 되면 그냥 급한 대로 이렇게 그 여우불 선마를 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좀 못하는 네. 유저들한테 추천할 수 있나요? 실버사라던가 뭐 아니야 안 맞아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이거 질문 못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한 달 했냐고. 아 말씀하시죠. 그냥 취향이 취향은 취향인데 아무래도 못하는 사람 좀 무사기팅 스킬을 잘 못 맞춘다 하면 그러면 W 선마도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일단 1순위는 아리 같은 거 안 하는 게 맞고 굳이 한다면 W 선마 하는 게 괜찮다. 네 눈타겟팅 잘 맞춘다면 또 그 선망 이렇게 누나 W 찍으세요. 나이 너 큐 잘 맞추면 큐하는 거라. 아 리뷰타워 이런거 마음으로 맞추는 거야. 예. 어? 이게 또 W 선마 하면 카사디 같은 근저 챔피언이 또 강하더라고요. 파괴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맞으니까 게임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드를 지나서 바텀워 지원을 갑니다. 미드 한번 푸시해주고 가면 돼요. 지금은 아직 아 밀어주고? 네 물리면 안 되는데 물리면 안 되는데 자 그 자크가 잘 들어갔어요. 어? 자크가 잘 수하고 개인이 개인이 도발 당했는데 야 체력바 와 같은 팀 체력바가 지금 다 살았어요. 여우 키고 여우 군 콤보죠 이거는. 야 깔끔하게 이것도 다 잡았어! 아쉽네요 리산드랑 좀 조냐 때문에 오히려 진짜 잘못 그려서 지금 이번 건 제가 좀 늦었는데 그 방금 여우불을 좀 늦게 쓴 건 아 그 궁극기 늦게 쓴 건 여우불 같이 쓰려고 궁극기 늦게 쓴 거죠? 네 여우불 쿨이 올 때 딱 쓰려고 네 궁극기가 지속시간 10초라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아리아 좋은 것 같아. 아 그런 거 생각하고 쓰는구나. 네 나 급해가지고 어 뭐야 W야 PW야 이거 20초나 남았어
20초 남았다고요? 네. 용이 20초 남았는데 기다리려고 해요. 저기 기다리자. 하지 말래, 하지 말래요. 아, 혼자 남았어. 혼자. 그 다음 거는? 어? 어? 이건 아, 그거예요? 아유, 요즘 아리아 대파를 가는데 저는, 그니까 좀, 쿨감신의 리치베인을 가는 편이에요, 먼저. 쿨감신의 리치베인이요? 네. 그리고, 망상이가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망상이 잘.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좀, 무난무난한 대답 말고, 캐 날카로운 대답 좀 해주세요. 왜 리치베인이랑 쿨감신이 좋은데요? 아, 그니까, 러 제가 스킬을 잘 못 맞춰서, 리치베인으로 평타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평타를? 네. 선생님 평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은 거라. 네, 맞아요. 저 평타를 좋아해요. 평타가 좋아하자면 미드를 플레이하고 있네요. 특이해요. 네. 요즘 젊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 아, 그럼요. 아, 저도 알 수가 없어요. 20대 꺾이니까 모르겠다. 시끄러워. 30이 꺾이... 네. 어,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 호우. 어, 여기서? 저 이거 매우... 이거 커져버렸어. 하나. 어, 맞은 건가? 스톱을 걸었어. 아, 아 맞네요. 산책하시는 중. 그 평소에 이렇게 그 리치베이트를 잘 애용하시는 편이에요? 정성 많이 내요. 어, 아, 미니언 웨이브의 감성을 피한 거죠? 그렇죠. 아, 피한 거지 저건. 피했지. 피했지. 피한 거지. 아, 원디 누군데? 그럼. 아, 또 아리가 또 누군데? 저게 아마. 이런 걸 맞아줄 아리가 아니지. 그렇지. 우리 큐 선생님인데. 아, 저건 신났어요. 진짜 라이너들 다 해줬네요. 버스 완전 버스네요. 타도 능력이 아닐까요? 버스를 전복시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하나 밀었어. 와, 자크가 죽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었네요. 이 빌드에서 네. 장단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느끼는 장단점. 일단 마간신이 일단 딜은 더 세잖아요. 쿨감시보다 확실히. 그렇죠. 그니까 저는 스킬을 빨리빨리 돌려서, 그리고 이 판은 원딜 엄청 잘 껐잖아요? 네. 그니까 매우 쿨타임을 빨리빨리 돌려서 옆에서 원딜 서포팅해주는 식으로 매우로 계속 쿨타임 계속 돌려가면서. 아, 쿨감 빌드를 타면은 아군 서포팅이 좋기 때문에? 네, 적이 만약 좀 딜러가 엄청 잘 껐고, 막 제가 막 파고들기 좋은 조합이면 마간신 들고 막 대파 같은 걸로 폭딜 뽑는 템으로 가서 저 원딜 한번 흔삭시키는 그런 텐트리가 좀 그때. 근데 지금은 원딜 서포팅을 해줘야 돼서 원딜 서포팅만 해주면 이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쿨감신으로. 본인이 하나 암살을 해야 되는 조합이면은 정석 빌드인 죽음 복구 소나기 빌드를 가는데. 네네. 마파는 굳이 그런 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네.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로 보호해주는 식으로. 네.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 원딜하고 미드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 아리도 그런 거 좀 좋으니까요. 매혹이라는 게 있어요. 아. 뭐 가는데 그냥? 미드 쪽에 좀 원딜 났나요? 별일 없네요. 바로 좀 와서 지우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리의 제일 큰 하드 카운터와 네. 아리가 씹어먹기 좋은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요? 아리가 씹어먹기 좋은 챔프는 뭐 대세 중에 잠시만요 보이지. 다 씹어먹나? 아니 근데 아리가 요즘 라인전이 센 편이라 그냥 웬만하면 거의 안 줘요. 근데 어려운 챔피언. 어려운 챔피언이라면 리산드라나 그나마 라이즈 정도? 네 리산드. 라이즈? 라이즈요. 네. 지금 그 패치되고도 네 리산드라 요즘 또 핫한 챔프라. 라이즈는 그 초반에 아리아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네. 후반만 다 얻다. 이거 맞춰놓고 후반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일단 지금 한타 하시고. 잘 쓰러 드시는데? 더블킬. 와 또 매우 트리플. 진짜 코드라. 호! 야 이거 위로 좀 일로 와봐봐. 지지훈 일세 이거 나이트로 막 잡혔어. 코드라고 한명 누구죠? 라모스 집에 있어. 아 얘도 없어. 라모스 집에 있어. 송진이님 조각 났어요. 그 사이에 조각 났어. 네, 마타 잘 줘먹었네요. 아 오늘 흥경 오기 전에 오리 맛인데요? 승리. 아 저 잠이 올 것 같아 너무 안정적이라. 아우 잘생겼어 그리고. 잘생겼어. 네. 아 저는 시간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네. 그 선생님 룬 좀 한번 쑥 훑어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잠시만요. 아, 참 닫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보니까 룬 세팅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룬이 좀 이상해요. 자 이거 하나씩 설명해 주겠어요? 강석진. 아 낙견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옛날에 한 거 옛날에. 낙견 좋아하니? 강석진은 뭐죠 일단? 이게 일단은 카서스 저기 AP 저기 AP 상대였을 때 카서스로 카서스 같은 니산드랑 카서스 같은 AP 계속 많이 받는 그런 평타 별로 필요 없고요. 좀 특이한데 마법 조합력이 6.7이 어떻게 세팅한 거예요? 네, 그냥 여기 마저 해놓고 디펜스 부로 마방 3 올려서 마방 플러스 10으로 해놓고 그냥 주문을 좀 더 올려서 딜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거 초반 그래 뭐야 고주 섞고 네. 성주 섞고 네 카서스나 리산드라 같은 거 쓸 때 정도 굉장히 특이한 거 좋아하시네요. 네 이거는 주문 이거는 완전 진짜 블라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 제드 같은 거 카직스 제드 막 이런 에이지 챔플 있고 블라디 같은 거 할 때 주문형으로 하면 되니까 이건 비교적 정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노트 이게 그거예요. 네 제이스나 뭐 제이스 제드 네 제이스 제드 또 보이지 자르반 그런 에이지 챔프 미드 에이지 탈론 네 탈론도 카직스 네 그런 챔프 아 나 많이 맞췄다. 네, 많이 맞췄어. 두 개씩 했네. 두 개씩 퀴즈를 내셔. 두 개씩 했어. 이거는 건자잼 쌍관룬을 네 쌍관룬 두 개를 받고 네. 나머지에 AD 룬을 받고 그리고 하나 치명타 용접 입어봤고요. 네. 그리고 주문력 두 개 마관룬 하나 큰 거.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그냥 서브 좋은 거 같아서 쓰는 건데. 아 뭐야? 조금 전 아리도 이거 쓰지 않으셨나요? 네 방금 제가 아리로 이거 썼어요. 네네. 평타에 진짜 비중을 많이 주셨네요. 네 웬만하면 모든 ADP 챔프는 이걸 써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누덕누덕하다고 해야 되나 그 홈페이지 자체가? 비빔룬이네. 이렇게 비빔룬이네. 비빔 이거는 에디터. 이게 뭐였더라 잠시만. 아 이게 저 AD 제드 같은 거 왔을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AD 챔프. 네 카오스 같은 걸로 이게 주문력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카오스로 Q 딜도 좀 약해지고 막타 먹기도 힘든단 말이에요. 예, 방어력 13만 넣고 나머지는 여기도 다 주문력 넣는 식으로. 완전 하드 AP? 예. 저 AP 있어도 한타 때는 뭐 조냐 같은 걸로 커버 되니까 어떻게. 카오스는 죽으면서도 딜 넣을 수 있게 라인전만. 커서 적이네요 이거는. 네. 네. AD. 이거는 그냥 원딜 룬이에요. 이거. 아 원딜 가게 될 때 쓰는 룬? 방어 17? 아니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안 바꿔. 아, 이거는 필요 없는 룬이에요. 잘못 설정했네. AP. 아 그래요? 이건 추가 생명력 수가 있고. 아 이것도 안 쓰는 룬이네요. 아 네. 네.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적 AD 챔프 왔을 때 제이스 같은 거 할 때 제가 제이스고 적 제드일 때 바람은 안 쓰고. 방어 좀 비중을 두는? 네. 질문 있어요. 키의 기능이 뭐예요? 아 이거 옛날에 케일. 케일! 케일. 옛날에 이게 공승룬이었거든요. 근데 다운 귀찮아서 안 바꿔가지고. 아, 내가 막 속으로 키야? 큐옹? 뭘까? 막 고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케일이라고? 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아 같이 알아갈까요? 이거 무슨 룬일까요? 이게 뭐였지? 아 무슨 룬일까요? 스무고개 할까요? 특패? 아니 근데 특패는 아예 안 쓰는데 이루는. 아르트 선생님 뭘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는 기분. 첫 시간부터 쪽지 시험 보는 기분인데. 패스할까요? 왜 이렇게 패스하도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패스하는 걸로. 이게 아칼리 룬이었어요. 근데 아칼리 이게 기억이 아칼리 예 이거 뭐지? 이거는 웃기지? 이게 뭐야? 저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진짜로. 아 그래요? 네 뭐 제2의 자아가 나와서 뭐 그랬나 보지? 이 서폴룬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뭐였더라? 이거 패스? 특패 비슷한 거 같은데? 가족으로 가는 거 같은데? 패스하실래요? 아 카오스? 카오스 근데 초식에 가야 되는데 이거 네 째깍째깍 할까요 어떻게? 째깍째깍 머리에 폭탄 달아줘요? 뭐예요 빨리 아예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이건 또 뭔가요? 잠만요. 아니 왜 이걸 갖고 있지 내가? 아 이거 뭔가 B 그냥 평범한 AP 룬이요 B. 아 뭔가 서버에서 유튜브를 켜는 거 같은 버퍼링이. 아 룬 페이지 이렇게 많이 샀지? 아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게 많았구나. 그게 범용 룬인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필요한 게 많았구나. 그리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원딜 룬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원딜 룬은 이게 원딜 룬이에요 15페이지. 뭐 하다는 거야?
아니 달라요. 이거 방어력이 13이고 이건 방어력 18이에요. 아~ 미묘하다. 단단하다. 네, 저는 단단해. 방어력 높은 걸 좋아해서. 저건 뭔가요? 그럼 낮은 건 뭔가요? 용도가 뭘까요? 아, 옆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뭐지? 아, 이것도 뭐야? 진짜. 아, 이거 또. 아, 이거 왜 들고 있지? 아, 진짜 뭐지? 아니 무슨 아.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룸페이지가 번식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뭐야 이거 모르는 룸페이지가 많아 숙소에 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꿔 하다든가? 분명 설정을 했는데 너무 제가 룸페이지 쓰는 것만 해도 나 어지러진다 그래 마지막 거 뭔가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요? 아 이거는 투페 이동속도 딸릴 때 쓴다고 만들어놨는데 아 이게 라이즈 네네. 아 라이즈 아 라이즈 뭐 나왔다 아 맞다 나왔어 맞췄어 라이즈였어 라이즈였어 라이즈다 투페가 아니었어 라이즈였어 라이즈야 맞췄어 맞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어떻게 하나 선물 드릴까요? 아 이거 뭐 룸페이지에 뭐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 관심도 아니지 본인이 너무 당황하잖아. 나 이런 거 쓴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아, 아 내가 쓰는 거만 써서. 아. 난 룸페이지 만든 거 되게 재밌던데. 그런 것도 아니고 룸페이지 신경 써서 만든 것도 아니고. 관심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게임이 이기니까. 그렇죠. 네. 잘하니까. 뭐 룸페이지 여기까지 보고요. 네. 어 선생님이 지금 숙소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알만한 선수 중에 뭐 이 사람은 재밌다, 이 사람 좀 특이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클리오 님이 있죠. 클리오 님이 있죠. 윤가 선생님이 왜요? 좀 막 집에 있으면 물을 일단 너무 많이 마시고요. 하마야! 일단 많이 드세요, 너무. 아, VTG 광석? 네. 하마인데? 하마야, 하마. 너무 많이 드셔서 좀. 그래요? 아, 물 먹는 게 뭐 어때요? 아니, 물을 네. 그냥 아예 완전히 진짜 너무 많이 마셔서 진짜 이거는 근데 그게 본인의 불편한 게 뭔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불편해요? 네, 좀 막 아, 불편한 거 같은데 불편한 거 하고 있고 불편한 게 좀 의외로 많아요, 저 아, 그래요? 네 아, 말씀하시면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아, 왜냐면은 지금 김소마장에 VTG 클리어가 뿅뿅 뛰어있어 아 뭔가 말을 했는데 아, 볼 거야, 뭐라고 하는지? 보죠 모르겠어요, 열심히 아, 무서워서 어제 안 여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닐까요? 규민아, 규민아 너 자는데 IP가 많이 보이길래 그만 아, 그 자기가 사갖고 넘어졌네 아, 여기서 신경 보면 아, 근데 무슨 말이지, 이게? 몰래 샀다고 IP 몰래 샀다고. 몰래 샀다고. 아. 아 그런가? 네. 아니다. 아니다도 모르는 사람들이냐 진짜. 룬소우도 아니고 그냥 룬페사고 룬소하고 좋은 IP 소우 해줬네요. 아 역시 아뻥이네요. 아 나. 아 너. 뭐 하는 거야 둘이. 아. 뭐. 요즘 10대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 아 진짜 진짜 이해 안 한다. 킹크 코드를 놓쳤다고 내가. 무슨 방송인지도 모르겠어. 정신이 혼미해! 저 유단생님이 네네네. 물 많이 먹는 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특이한 점이나. 아니, 너무. 아, 풍채가 좀 특이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너무 많이 먹고 네. 잘 안 치워요, 제가 치워. 그래서 많이.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네. 나왔어. 잘 안 치운데. 좀 치우세요.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어린애 시켜. 방송 봤으니까 네, 드셨을 거예요. 네. 본인의 뭐. 네, 뭐 안전 상태는 자기가 잘 괴롭히 그런 거 아니야? 막 무떠아 말하면서 물샷도 시키고. 어 그런 것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네. 벌써부터 덜덜 떠시는데. 아니 왜냐면은 앞에 부티지 멤버 떠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게 정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무대로 불러와가지고 말 시켜도 돼. 아 그러네. 저분도 좀 이상한 분이거든요. 네, 많이 깨어나서 알아요, 저분도. 너 오늘 나 신상이 아니 아니에요. 네. 신상이 났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외에 특이하신 분? 아, 그 특이하신 분이요? 네. 어, 진짜 딱히 특이한 분은 제 클리어님밖에 클리어님도 특이한 건 아닌데. 미리 말하자면 그러면. 네, 그나마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용계 본 적 있나요? 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네, 당연히 본 적 있죠.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봤죠. 어때요,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진짜. 아, 그런 거 봐. 아, 그럼 기본이지. 네?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 치면 나와, 그거. 그니까. 아, 다른 거. 아니 또 호흡하면 아니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게 아니라 막 뭐 평소 어때요? 아 완전 진짜 좀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 같은 느낌 선생 같은 느낌 그 네, 느낌 진짜 완전 느낌 막 좀 막 이러나 언데드 같지만 밥할 때 막 이러면서 막 요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 그런 거 아예 못해요 진짜 그런 거 그럼요? 요리를 아예 못한다고요 진짜 아예 막 할 줄 진짜 완전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면은 네?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말 많아요?
네, 말도 하신 말씀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하신 말씀 하신다는 게 짧게 짧게 할 말만 하는 거죠? 침대처럼 막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은?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 아니야? 네 그런 거 그냥 내 컨셉이고 제 컨셉이에요. 에이. 당연히 컨셉이지. 아 설마 설마 진짜. 아유. 저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만나기 전까지. 진짜인 줄 알았어? 에이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다고? 에이 재미없어. 야 내가 용기하고 5년 동안 팬을 했지만 진짜인 줄 안 적 한 번도 없어. 만약 사인 가져오는데 사인 받아왔어요? 아. 아, 여기 사인 안 받았다. 아, 받아왔잖아, 아, 내가. 아, 나가, 나가. 아, 토텐 제보라, 쟤 여기 앉혀. 토텐 응기로 바꿔, 이거. 아, 왜 그래요. 가져오라 했잖아, 내가. 그래서, 말씀하신 건 좀 약간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친근해요. 아, 네, 진짜 완전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 네. 어,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 어쨌든 뭐, 오늘은 1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래도 네. 나머지 궁금한 또 2부 3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이래도 되죠. 네,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 때 더 좋은 경기라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